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영등포 그렇죠. 서울의 이제 3대도심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렇죠.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 그렇지만 미래 가치가 너무나 지금 뚜렷한 뭐 영등포 지역 뭐 누구나 이제 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영등포가 좋은 건 다 알지만 이 영등포 안에서 콕 찍어서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영등포 시장역하고 영등포역하고 여의도역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트리플 역세권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그러면서도 이 트리플 역세권 안에서도 그렇죠.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영등포의 투자 키워드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깝냐 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여의도와 가까운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등포 시장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5호선이면서도 지금 여기에 영등포 유타운이라고 해서 그렇죠. 영등포의 가장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 자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주변으로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롯데백화점 지금도 잘 되어 있지만 지금 이쪽으로 쪽방촌 개발이나 집장촌 개발 이런 것들 통해서 아주 지금 개발 뭐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지금 올해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영등포역 쪽에서 여의도로 가는 바로 그렇죠. 이 여의대로 이쪽으로 가는 이 바로 요 위에는 고가차도 이게 지금 또 올해 철거가 되면서 큰 대형 광장이 생기면서 여의도와 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면서 지금 여기에 GTX 빈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광역 급행철도들이 또 들어오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등포 시장역하고 영등포역하고 여의도역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런 지역들 그렇죠. 바로 이런 지역에 입지해 있는 이 지역에 입지해 있는 그런 1.5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도 정말 놀랍게 변신을 하고 있죠. 영등포랑 여의도 참 가깝긴 한데 가려고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도 한참 헤매게 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개발 호재로 또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 전략이나 또 시세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대표님,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간단히 좀 정리를 드리면은요. 자, 영등포 유타운 뭐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의도 재건축 같은 이런 호재들의 어떤 수혜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영등포 안에 있는 많은 지식산업센터에 수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의도의 금융 업무지구에 이런 일자리들 그러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많은 상업시설들 그리고 대규모 공원까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1인 가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 하나의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 이런 1.5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안에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기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뭐 의류관리기라고 하는 스타일러 이런 것까지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아주 프리미엄급의 그런 1.5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금액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같으면 2억 9,500에서 3억 정도 되는데 자 지금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투룸 기준 했을 때 이미 6억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긴 그래도 2억 9,500에서 3억 1,500이라는 또 그래도 좀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겠고요. 자 이걸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뭐 전세가 되니까 실제로 1,500에서 2,5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해 볼 수 있는 여의도 가까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1.5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